제목 튀는 라디오. 저희 집 거실에는 다른 가구에 비해 너무 큰 오디오가 있습니다. 이게 튀는 모양이죠? 아, 글쎄요. 야외 무대에서나 범직한 대형 스피커 두 개에 작은 스피커, 또 너무 큰 본체까지. 제가 시집 오기 전부터 남편이 갖고 있던 물건이었는데요. 제가 시집 온 이후로 한 번도 연결해 본 적이 없으니 최소한 10년 정도는 작동되지 않은 물건입니다. 저는요, 늘 그 오디오가 부담스러웠습니다. 여보, 저 오디오 듣지도 않는데 치우면 안 되나? 뭐라 하는 소리고? 저게 얼마나 좋은 건데 그러노? 아무리 좋은 뭐하노? 듣지도 않고 자르면 처지하는데. 와, 들으면 되지. 니 듣고 싶나? 내 틀어줄까? 아, 됐다. 마 듣기도 싫다, 내는. 야, 니 저게 얼마나 비싼 건지 아나? 20년도 더 됐을걸. 그때 돈으로 100만 원도 더 주고 산 거라 하니. 이게 메이커도 좋은 건데 이게 얼마나 좋은 건 줄 알았지. 이거 지금도 중고시장에 가면 서로 산다고 난리 났기다. 알았다, 마 고마해라. 그러다 어느 화창한 일요일 남편과 거실 청소를 하면서 소파 위치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전 지금이 기회다 생각하고 남편에게 그랬죠. 여보, 우리 가구 위치 바꾸는 김에 저 오디오 좀 치워보자. 에잇? 당신은 와 자꾸 저 오디오를 그렇게 미워하노? 저 오디오가 얼마나 좋은 건지 아나? 이거 스피커가 얼마나 빵빵한지 일반 주택에서는 들을 수도 없다 카이. 이거 틀면 유리창이 다 깨져버린다 카이. 아이고 뭔디야, 웃기고 있다. 무슨 스피커 소리 유리창을 깨노? 네 지금 표정 보니까네 못 믿는 눈치인데 진짜라 카이. 내가 유리창 깰까봐 안 듣는 거라는가? 순간 저는 똑바로 해라. 안 듣는 거래. 전 오기가 생겼고 남편 말이 말도 안 된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오늘 날씨도 좋은데 유리창이 깨지는지 좋은 오디오 한번 들어볼까? 뭐라고? 오디오를 진짜로 들어보자고? 유리창 깨질지도 모르는데. 깨지면 할 수 없지 뭐. 그래도 한번 들어보지. 제 말에 남편이 주섬주섬 선을 연결하는데 아이고 얼마나 안 선지 아시냐. 먼지가 풀풀 나는 거예요. 전 일이 좀 커지는가 싶어 내심 걱정은 됐지만 저거 어디 소리나 좀 나오겠나 하는 의심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엉킨 선을 연결했고 드디어 모든 선을 제자리에 꽂고 전원을 켰습니다. 그러자 오디오에 불은 들어오더군요. 야, 이 봐라. 이 된다, 된다. 자, 방에 와서 LP판 하나 갖고 와봤나. 이런 오디오로는 LP판으로 음악을 듣는 게 제맛인기라. 그리고 방에 들어가 LP판을 갖고 와 턴테이블을 돌렸는데 그럼 그렇죠. 턴테이블이 돌아가질 않는 겁니다. 왜 와 안 들어가노? 이상하네. 거 봐라. 나 안 넣었겠지? 아, 이게 기계에 먼지가 많이 끼어서 그런갑다. 야, 카세트 테이프 틀어볼까나? 그리고 남편이 카세트 테이프를 기계에 넣어 돌렸지만 오디오는 끔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 봐라. 안 되네. 잘 됐다. 이 김에 꽉 버리자. 뭔 소리하노? 이걸 와 버려. 야, 지금 뭐 오랜만에 힘 쓰니까 놀라서 그런 거지. 잠깐만. CD 플레이어 한번 돌려보지. 그리고 남편은 다소 떨리는 목소리로 CD 플레이어의 버튼을 눌렀습니다. 잠시 고요함이 흘렀고 전 역시나 안 되는구나 생각을 하고 있는 바로 그때 이게 웬일이에요? 소리가 흘러나오는 겁니다. 우와! 나온다! 어허! 봐라 봐라 봐라! 됐다 가이! 야! 와, 음향 좋지. 그러면서 남편은 급 신이 나서 볼륨을 올렸고 야외 무대 스피커 같이 큰 두 대의 스피커에서 최진희의 사랑의 미로가 울려 퍼졌습니다. 아유 먹고 이참에 확 버리라겠더만 와 대고 난리가 신경질 나 그러.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오디오에서 이런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거 신정원
그렇습니다. 뭐가 이상한 건지 CD가 아주 심하게 튀는 겁니다. 어, 이 와이라노. 이거 와이라노. 이 마카. 아, 시끄럽다. 얼른 오디오 먹거나. 이 오디오가 문제가 아니고 CD가 오래돼서 그런 거다. 내 다른 노래 들려주구만. 응? 그러면서 남편은 CD 탓을 하며 오디오를 꺾고 이번엔 오디오에 주현미 CD를 넣더군요. 뭐 아까는 정말 CD 탓이었는지 이분은 멀쩡히 음악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라, 아까는 CD가 이상했다 가이. 이 오디오로 주현미 목소리 들으니까 아주 환상이다 환상이. 안 그러나? 이면 볼비 나사이로. 근데요, 추억이 무섭다고 저도 그 노래를 듣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둘이 노래를 따라 부르면서 2절이 시작되고 있을 그때였습니다. 야가 잘 나오다 와이라노. 내가 보기에는 이게 막 CD 오래된 게 아니고 이 오디오가 고장이 났구만은 이거. 그러게 버리자 카이. 네 아까 노래 잘 나오는 게 그거 못 만들었나. CD도 좋다고 해놓고 처음에 만들었지. 같이 따라 불러놓고 이 CD가 오래돼서 그렇다이. 어, 여기 조용남 CD 있네. 이거 틀어보자. 그리고 오디오에서는 조용남의 그대 그리고 나가 나오기 시작했죠. 푸른 파도를 가르는 흰돛단 배처럼 그대 그리고 나. 지금도 좋지만 옛날 조용남 아버님 목소리 정말 좋으시대요. 그렇게 아버님 목소리에 빠져 음악 감상을 하고 있을 바로 그때였습니다. 때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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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
한없이 울울울울울 웠던 그대 그리고 난난난난난난난난 정말 소음도 그런 소음이 없습디다. 아이고 시끄러워라. 여보 저거 오디오가 고장난기다. 버리 삐자 고집 버리지 말고. 가만있으라. 버리기는 판이 튀어서 그런기지 돌기는 잘 돌잖아. 저거 고치면 그냥 된다. 그때였습니다. 텅텅텅텅텅텅텅 빈 마음을 달래려. 그렇습니다. 심하게 튀던 오디오가 그냥 전사해버린 거지요. 그리고 놀란 남편은 그 오디오를 AS에 맡겼지만 부품이 없어 고칠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우리 남편 무슨 똥꼬집인지 그 오디오만은 버릴 수 없다며 저희 집에 장식품으로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영남 아버님, 어른된 입장에서 저희 남편에게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이게 이걸 해야 되나? 그래도 부탁한 거니까. 자, 한외숙 씨 남편 김병식 들어라. 형으로서 얘기한다. 와이프가 그렇게 싫다는데 제발 그 오디오 좀 내다 버려라. 어이, 아니야 이건 내가 작가가 이렇게 쓴 건데 나는 그럴 마음 없다. 그냥 장식으로 써도 돼. 시련의 흔적. 결혼 10년 차 내 집 없이 살다 보니 이사를 참 뻔질나게 자주 다녔죠. 작년에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는 통에 골목 안 주택 1층으로 이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사한 다음 날이었습니다. 신랑이 출근하려고 현관문을 열었는데 갑자기 비명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어? 이게 뭐야? 뭔데 뭔데? 뭐 때문에 그러는데? 아, 누가 남의 집 앞에 속에 있는 거 다 쏟아부어놓고 그 갔다. 아, 누구야 아침부터. 아이씨. 남편의 비명소리에 나가보니 누가 우리 집 대문 앞에 토를 해놓았더군요. 그것도 아주 푸짐하게 말입니다. 아... 남편과 저는 술 취한 사람이 실수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겼는데 그 일이 있고 사흘쯤 뒤였을까요?
출근하던 신랑이 또 비명을 지르는 겁니다. 저는 불길한 예감이 들어 대문으로 나갔죠. 아이, 또 이거 웬 놈이고 이거? 뭔데, 뭔데 와 그러노? 아, 침도 이 먹고 이거. 아, 들어봐라, 정말 참말로 미치겠다 이거. 대문 앞에는 사흘 전과 똑같은 흔적이 있었고 저는 고무 장갑과 마스크를 끼고 그 흔적을 빡빡 닦아냈습니다. 그런데 사흘이 지나 또 그 사흘 뒤에도 또 누군가가 계속해서 집 앞에다 속을 시원하게 비워내고 사라진 겁니다. 남편이 이러더군요. 아이고 참말로. 아이 고양이들이 항상 같은 자리에 똥을 좀 논다는 얘기네 들어봤어도 이거 뭐 고양이가 그럴 리도 없고 이 도대체 누구고 어? 아이 누군데 같은 자리에 이 했었나 이거? 그러게 말이다. 많고 많은 집 놔두고 왜 하필 우리 집이고? 그러니까네. 여기 이사 와서 집안 청소한 것보다 네 남이 토해놓은 거 청소한 시간이 더 많을 것 같다. 밤마다 집 앞에 몹쓸 흔적을 넘기고 사라지는 사람 때문일까요? 저는 이상하게 밤마다 잠이 잘 안 오더군요. 작은 인기척이라도 들면 괜히 화들짝 놀라 문 밖을 살펴보고 잠들곤 했습니다. 그렇게 잠을 설친 지 사흘쯤 되던 그날이었습니다. 한 새벽 3시쯤이었을까요? 잠깐 물을 마시러 나왔는데 멀리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발자국 소리를 자세히 들어보니 그건 또각또각 여자 구두 소리더군요. 또각또각. 그 구두 소리는 점점 커지더니 우리 집 앞에 멈춰서는 겁니다. 저는 이 여자가 밤마다 집 앞에 흔적을 남기는 범인이다 싶어 급히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대문 앞에는 술에 얼마나 취했는지 고개도 못 가누는 웬 아가씨가 앉아있는 게 아닙니까. 나쁜 놈, 이 더러운 놈아! 이쪽 물을 받으러 가고! 이봐요, 아가씨. 정신 좀 차려봐요. 집이 어디예요? 에이, 차려. 나쁜 놈아, 머리. 아가씨. 그런데 혀가 반쯤 꼬인 말투로 허공에 삿대질 하면서 계속 같은 말만 하는 겁니다. 이봐요 아가씨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아저씨 아가씨가 우리 집 앞에 웩 하고 간 사람 그 사람 맞죠 아가씨? 정신 차려봐요. 아줌마 내가 있잖아요. 내가 이 집이요. 내가 정말 내 많이 사랑했던 그런 남 그게 나쁜 놈의 집이거든요. 근데 그 놈이 내를 빨러 요래 다른 여자하고 짱가르가 빙기라요. 나쁜 놈. 이봐요 아가씨 마음 아픈 건 알겠는데 대답 좀 해봐요. 그러니까 맴이 요래 아파갖고 우리 집 앞에 토를 하고 간 거지 맞지? 예, 제가 했어요. 제가 왜 했냐면요. 네. 나를 버리고 간 이런 생각하면 막 그거 또가 나와요. 절대로 술을 많이 먹었어가 아니고 날 버리고 간 그놈 때문에. 아줌마 나 절대로 술 안 취했거든요. 내가 술 좀 그렇습니다. 그 아가씨 자기를 차버린 옛 남자 생각에 술만 취하면 찾아와서 우리 집 앞에 사랑의 흔적을 남겨놓고 온 것 같던 거죠. 저는 그 아가씨가 측은하기도 하고 안쓰러워 얘기를 들어주고 있었는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술에 취한 아가씨가요. 갑자기 그놈은 생각하니까 또 나오려고 하네요. 아가씨 잠깐만 조금만 참으소. 내 퍼뜩 들어가서 비닐봉지 가지고 올게. 예. 똥 좀 두드려 보여서. 저는 급하게 집안으로 들어가 비닐봉지를 찾았는데 평소에는 그렇게 잘 보이던 비닐봉지가 그날따라 왜 그렇게 또 안 보이는 건지 한참을 찾고 있었는데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폭포수가 쏟아져 나오는 소리가 들려오는 게 아닙니까? 저는 급한 마음에 비닐봉지를 들고 거의 맨발로 뛰쳐나가는데 그 자리엔 아가씨는 없고
낯익은 흔적만이 쓸쓸히 남아있더군요. 그날은 그 남자가 많이 더 그리웠던지 제법 육중한 흔적이었어요. 많이 그리웠어. 다음날 아침 신랑한테 새벽에 있었던 일을 얘기했는데 신랑이 이러는 겁니다. 아, 범인이 여자일 줄은 꿈에도 몰랐네. 아, 근데 그 여자 불쌍다. 사랑했던 사람한테 차이고 못 잊어갖고 그 남자 얘네 집 앞까지 찾아오는 거 보면은 그 남자는 많이 사랑했는가 없네. 그러게. 조금 안쓰럽긴 하더라. 자기야, 그 아가씨 말이다. 와. 그 아가씨가 와. 아, 그 아가씨죠. 얼굴 봤나? 이쁘더나? 그래. 이쁘더라. 완전 연예인 같더라. 웃잘래? 진짜가? 아, 그럼 당신 고마 그 아가씨 용서하고 이자뿌라. 이쁘잖아. 어, 남자들은 이쁘다면 다 용서가 된다고 하지만 이 상황에서 그게 할 소리입니까? 그리하여 예, 본 사건은 범인은 아, 옛 남자를 잊지 못한 참말로 어여쁜 여성으로 밝혀졌고 아, 그날 이후 범인은 더 이상 사건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 저는 요즘도 길거리에 흩어져 있는 육중한 흔적들을 만나게 되면 아, 이것은 누구의 크나큰 실연의 흔적일까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때 그 아가씨 다 용서했으니까 이제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리 나쁜 놈. 저 너무 힘들어서 퇴근해야 될 것 같아요. 넉살 떠는 여자. 아, 저희 아빠는 전형적인 경상도 사나이, 엄마는 전형적인 서울 여자입니다. 그래서 그런가 아빠는 넉살이라고는 없으신데요. 대신에 저희 엄마의 넉살은 대단하십니다. 하루는 저희 가족이 아빠가 좋아하시는 오리고깃집에 갔죠. 자리에 앉자마자 아빠는 사위한테 오리 자랑을 마구 늘어놓으셨어요. 여기 오리는 마트 오리라면 차원이 다른 오린기라. 저 밖에 저 오리도 보이지? 직접 다 키워 잡아갖고 요리해주는 집인기라 얘기가. 그러면서 우리 아빠 그렇게 입을 쉬지 않으시더니 막상 식당 아주머니가 주문을 받으러 오시니 입을 꾹 다물고 계시는 겁니다. 낯을 가리시는 거죠. 그리고 아빠 대신 엄마가 주문을 시작했죠. 자, 아줌마 여기 우리 우유물로 4인분 주시고요. 막걸리 한 통? 뭐 그렇게 주세요. 그리고 음료수 한 병 서비스 아시죠? 아우, 서비스 안 되는데. 아, 지는 여기 사장이 아니라. 아유, 주세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왔는데. 예? 주세요. 아유. 이식할 일 있으면 맨날 여기 올게요. 친구들한테도 내가 소개시켜주고. 알겠어요. 그럼, 아유, 오늘만 드리는 겁니다. 다음엔 안 돼요. 감사해요, 아줌마. 아우, 아줌마. 최고. 주문 받던 아줌마가 나가셨고, 또다시 아빠의 오리 예찬이 시작됐죠. 한참 오리 자랑을 더 늘으셨는데, 주문한 음식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아빠가 뭔가 불만이 계셨던가 봅니다. 저 아줌마, 미나리. 미나리 좀 갖다 주이소. 아, 미나리요? 아, 미나리 가격이 요즘 많이 올라가지고, 이것도 많이 드린 건데, 얘. 더 갖다 달라니까! 아, 이게 많이 드린 건데. 그때였습니다. 정말 미나리를 더 얻어 먹고 싶으셨는지 우리 아버지 갑자기 넉살 아닌 넉살을 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미나리 더 달라니까. 아이, 안 되는데. 이것도 많이 드린 건데, 얘. 아, 그래, 미나리 얼마나 한다고. 내 다음에 많이 올 테니까 미나리 갖다 달라는 겁니까. 내가 다음에 내 친구들 많이 소개시켜줄게요, 내가. 아이, 그냥 더 달라면 되지. 왜 성질을 내시고 그러시는가 모르겠네. 알았어요, 알았어요. 갖다 드릴게요, 그럼. 고맙습니다. 아줌마 최고요. 아, 최고는 무신 됐습니다. 최고! 고맙습니다. 됐다니까요, 와이라고, 이 아저씨가. 아줌마, 최고! 아빠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빠, 엄마처럼 좋게 넉살 부리면 더 줄 텐데. 왜 이렇게 화를 내?
내가 언제 성실했는데 도달하려고 하는 이주에 그 핑계지고. 이렇듯 태초부터 넉살인이라는 게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제게도 넉살을 시도하게 만드는 계기가 있었으니까요. 같이 일하는 회사 동생이랑 함께 밥을 먹고 회사로 들어가던 트럭에서 옛날 과자를 무겁게 무게를 재가며 팔고 있더군요. 저희는 과자를 사기로 하고 회사 동생이 담은 과자 무게를 재는데 그때 회사 동생이 아저씨를 보며 이러는 겁니다. 아, 아저씨, 오천 원 여기 초콜릿 바인 거 이거 한 조각만 더 담아주세요. 아이, 이 무슨 소리야? 돈도 까가지고 한 주먹 더 담아주면 난 뭐 남기라고. 아이, 이쁜 아가씨 얼굴 봐서 한 주먹만 더 담아주세요. 네. 에이, 야, 그... 참 아가씨 이쁘네. 더 담아주는 거야. 이거 반대로 읽었어 우리가. 아저씨는 그러면서 한 주먹 가득 과자를 덤으로 담아주시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저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대요. 이 아가씨는 더 많이 담았네. 6천원. 그 말에 저는 소심하게 넉살을 부리기 시작했죠. 저 아저씨. 어, 왜? 아, 이쁜 아가씨인데 한 주먹. 뭐라고? 뭐라는 거야? 에? 똑바로 한번 얘기해봐요. 한 주먹만 더 주세요. 저도 이쁘니까 한 주먹 더 주세요. 한 주먹? 응. 그래, 기본이다. 맞춰, 이거 봐라. 어머머머, 감사합니다. 어찌나 기분이 좋던지 넉살만 부리면 떡 하나 더 생기는 건데 그동안 바보같이 박복하게 살았구나 후회가 되는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넉살 좋은 여자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시장에 장을 보러 갔고 전 오늘 넉살의 위력을 보여주고자 생각하며 제일 먼저 과일가게로 들어갔습니다. 아저씨. 소심하게 소심하게. 아, 반씨 두 팩만 주세요. 예, 5천원입니다. 아저씨, 하나만 더 끼워줘요. 다음에 또 올게요. 에이, 기분이다. 하나 더, 예, 또 여기 있습니다. 또 오세요. 꼭 또 오셔야 됩니다. 아니, 이렇게 쉬운 이렇게 걸 왜 그동안 안 했을까요? 그 저는 생선 가게에 가서도, 아줌마, 저 이 오징어 하나만 더 주세요. 에이, 참, 다음에 또 와야 돼요. 예? 건어물 가게에 가서도 아저씨 저 지퍼 두 개만 더 주세요. 지퍼 세 마리 더 줄 테니까 다음에 세 번 더 오셔야 됩니다 아가씨.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저는 눈에 뵈는 거 없었습니다. 그때 콩나물을 팔고 계신 할머니가 보시더군요. 저는 할머니께 덤을 많이 얻을 수 있겠다 생각하며 그 앞으로 다가갔죠. 할머니, 콩나물 1,000원어치만 주세요. 할머니, 많이 주세요. 아이고, 야, 뭐라 카노? 내 귀가 안 들린다. 니 뭐라 그랬노? 아, 1,000원어치 많이 주시라고요. 많이. 아, 많이. 네, 많이 주세요. 장사도 안 되는데 뭘 많이 줘, 많이 주기는. 어라, 이건... 제가 처음으로 부딪힌 이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제게 어설픈 넉살에 자신감이 붙은 상태였잖아요. 전 눈치 없이 넉살 좋은 소리를 늘어놓기 시작했죠. 에이, 할머니, 이쁜 아가씨한테 야박한 거 아니세요? 아이고, 뭐라 카면 좀 크게 뭐라 꺼? 이쁜 아가씨한테 야박하시다고요. 아이고, 야가 지금 뭐라 카노? 이쁜 아가씨한테 야박하시다고요. 그러면서 제가 시장에 떠나가라 큰 소리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할머니 저보다 큰 목소리로 이러시는 게 아닙니까? 예뻐요. 뭐가 예뻐. 안 예쁘구만. 아, 예뻐. 전혀 예뻐. 아이고 귀찮구나. 에이, 많이 올게요. 많이 자주 올게요. 더 담아줘요. 그때였습니다. 할머니께서 봉지를 집어던지며 이러시는 게 아닙니다. 아닙니까? 아이고, 예. 아이고, 야, 뭐라카나, 많이, 장사도 안 되는데, 많이 주기, 뭘, 많이 줘, 어? 뭐라고? 이뻐, 뭐 이뻐, 안 이쁘고. 오늘만 사과 다시 오지 마라. 에이, 들어가네. 에이, 장사 못하게 넣지 마! 에이, 더 주세요.
뭐 이러네 얘들아. 그러지 마라. 아무리 그래봤는데 안 죽기라. 오지 마라. 오지 마. 오지 마. 그쯤 했으면 그냥 눈치껏 포기하고 콩나물 1,000원어치만 가져와야 했는데 전 녹사를 무조건 통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전 기어이 콩나물 자루에서 할머니의 허락도 없이 콩나물을 한 주먹 빼서는 봉지에 쏙 넣으면서 얘기했죠. 요만큼 넣어주시면 돼요. 요것만 내가 가져갈게요. 고맙습니다. 그렇게 애교 있게 한마디 하고는 콩나물 봉지를 들고 얼른 도망가려는데 이, 말입니다. 이 나쁜 것이 도둑이야. 정신을 콩나물 갖고 도망간다. 도둑. 아니 저는 분명 돈을 드렸는데 도둑이라니요. 전 너무 놀라 가던 길을 멈추고 할머니께 이랬죠. 어머 할머니 저 돈 드렸잖아요. 도둑이라니요. 아이고 장사다. 내가 그나마 승진이나 죽겠는데 주인 쉴 텐데 내 왜 그냥 가져가. 어? 내 콩나물 왜 내놔 안 주마. 어찌나 망신스럽던지 넋살이 매번 통하는 건 아니더군요. 그 사건 이후 저는 시장에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창피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놈의 넋살 따위 개나 줘버렸습니다. 아버님 유라언니 넉살이 이렇게 쉬운 건 아니고 어려운 겁니까? 몰래 넉살 잘 떠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그때그때 그때 달라요. 넉살 그때그때 떠는 방법 달라요. 응답하라. 난 모른다.